뭔데? 이거 뭔데? 안녕히 계세요. 가세요. 하루 종일 떨어져 있던 엄마 곁에 아이들이 다가가자 잠시 자리를 비우는 아빠 종범 씨. 집사람이 애들 그 저기 태어날 때 산후 우울증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애들 키우면서 그 애들 육아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. 그게 많이 받으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술에 이제 의존을 많이 했어요. 어머니가 술을 드셨어요? 예,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. 술을 많이 먹어서 사실 정신과 치료를 몇 개월 동안 받았어요. 지금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쌍둥이 애들 옆에 가는 걸 사실 많이 두려워해요. 요즘에는 이제 직장을 구해서 마트 일도 하거든요.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좀 나아져가지고 시간 잠깐 날 때 애들끼리 애들하고 이제 집사람 이제 같이 이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이제 마련을 해주고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와요. 안정된 삶이 우선이란 생각에 정신없이 일만 하며 살았던 지난날. 아픈 쌍둥이 돌보느라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게 늘 가슴에 맺힙니다.